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3회 18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퍼런스 위원회. 자, 위원회 exhibitors 출품자. 어, 춘자. 좀 늦게 들어가서 싶었어요. 출품자들에게. 자, from John Lederwood. 레버리요. 자, 팩스 넘버, 전화번호. 2017년 내셔널 세일스,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전국 판매 위원회가, 자, will be, will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자, be, 있게 될 것이야, 여기에. 자, before you know it, 너가 알기도 전에, 금방, 곧 열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are excited, 흥분하다 아니고 되었어. 자, to report, 그래서 to 부정사가 앞에 나오는 excited 수식해주는 부사용법이죠. 뭐 감정의 이유 원인 부사라고 해도 되고 형용사 수식의 부사라고 해도 똑같아요 사실상. 자, excited 수식이에요. to report가 그럼 보고해줘서 흥분되었어. 자, that 접속사고요. more than 그럼 180개 이상의 출품자들이 have already 이미 registered 등록되었다고 그러니까 뭐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already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완료 용법이죠. 현재 완료에. 자, 그 다음 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in an effort to, 노력 속에서죠. 노력으로서 to increase, 증가시키려는, attendance는 참석. 참석을 증가시키는 노력으로서 우리는 will be 또 동사원형. 자, 비동사 뒤에 진행형, be holding, 여는 중이다. 들어오는 추첨. 추첨을. 영봉 추첨 같은 걸 보통. 들어오는 우리 뭐 로또 뽑을 때도 들어오라고 하죠. 추첨을. 자, 이니치는 전치사 위치니까 해석은 그곳에서 where 들어가시면 돼요. 자, 어텐디는 참석자. 참석자가 자, can win 동사원형. 이길 수가 있다. 제너러스는 관대한. 자, 상들은 안대한 아니고 관대해요. 관대한. 고양이 씨가 관대한을 잘 모르네요. 자, 관대한 상을. 자, 도네이티드는 앞에 나오는 상 수식해는 과거 분사겠죠. 그래서 해석상 수동으로 기부된. 자, 기부되어진. 자, by you, 너에 의해서. 아, 날감도죠. 자, 하면 너랑 동격이죠. exhibitor 그러면은 참가자. 어, 참가자인데 참가자하고 attendee는 뭐냐면 이거는 고객의 느낌이고 그 다음 exhibitor는 전시자. 아, 참가자인데 전시 목적으로 참가한 판매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 this는 뭐예요? this는 이 경품. 경품 추첨은, 자, provide A with B. 자, 하면 제공해주는데 너에게. 자, with 뭐를 제공해줘요? additional. 추가적인 기회. 아, 말만 좋게 하는 거죠. 추가적인 기회를 줄 것이야, 너에게. 자, to promote는 여기서는 선전할 기회를. 그래서 to promote가 앞에 나오는 opportunity를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법으로 쓰였죠. 자, 너의 조직을 선전할 기회를 줄 것이다. 자, therefore, 그러므로 삽입절이고요. 빈칸. 자, please, 제발, donate 해라. 명령문이죠. 기부해라. 티셔츠랑 텍스트북, 교과서랑 기프트 서티피켓은 상품권. 자, 혹은 어떤 아이템인데 너의 선택으로 된. 자, 그 다음, please let me know. let's 사역동사, 동사원형. 제발 나에게 알려줘. 자, what are you willing to? 자, willing to는 기꺼이. 잘 안 들어가네요. 너가 기꺼이 willing to donate 할지. 날공도들, 아, 못됐어요. 자, 너가 기꺼이 좀 내려가야 되겠네요. 읍스. 자, 그러면 donate 기부 할지. 자, by ing 함으로써죠. completing 완성 함으로써. 자, attached form은 attached가 과거분사로 form 수식해주고 있죠. attached는 해석이 첨부된. 그래서 form은 형태가 아니고 서류를. 그 다음 또 by ing겠죠. 당연히 ing 쓴 거 보면은 by faxing은 동사로 팩스를 보냄으로써 보내므로 보내서 보내므로써. 자, to me 나에게. by는 뭐뭐까지지만 뭐뭐가 되어서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미래 됐어. 그러면은 7월 1일까지 되어서.
뭐 까지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게요. 자,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상품 커뮤니티 뭐 판매해서 너가 좀 내놔라 주머니 터는 거죠. 별로 안 좋죠. 자, 이거를 우리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경품의 후원을 요청하려고.